안녕하십니까? 정재형입니다. 요정재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요정식탁에 모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까지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.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 음악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? 왜 장기용 천우희 커플을 안 모시냐? 안 모신 게 아니라 못 모신 거예요. 왜냐면 그들이 촬영을 끝났을 때 제가 열심히 일하고 다음에 하자, 다음에 하자 밀었었는데 이 집요했던 감독님의 이야기들, 뒷담화들, 그 촬영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끝나고 참 이례적으로 더 돈독해진 느낌이에요. 그래서 오늘 즐거운 얘기 나눠볼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비가 옵니다. 오늘의 요리는 이런 날 정말 딱 어울리는 감자 샐러드. 좀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릭 요거트를 이용한 감자 샐러드. 꼬꼬방을 준비했습니다. 예, 네, 감자 샐러드를 해보겠습니다. 가자. 사실 감자 샐러드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냉동 감자를 풀어서 우리 그 이탈리안 소스 드레싱 하던 거 있잖아요. 그냥 그렇게 먹는 방법이 가장 많고, 아니면 그냥 알감자 먹거나. 그러니까 작은 감자, 그거는 껍질 까지 않고 바로 이용해도 되는데 전못 찾았습니다. 그냥 감자를 벗겨서 삶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소금을 좀 넣고요. 감자 촤. 아주 바싹, 이거는 감자에 들어갈 건데,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더 바삭해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, 감자의 파 향이 약간 나면 또 맛있잖아요. 파까진 아니지만 약간 그 양파 냄새 같은 느낌? 다음에 약간 꾸덕한 재질의 그릭 요거트로 식초. 그릭 요거트가 많이 들어가서 레몬 한개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한반개 정도만 넣고요. 약간 소금 후추간을 조금만 더 할게요. 애플 민트도. 감자 샐러드가 있어. 좋아요. 와. 너무 맛있겠다. 유학할 때 친구들 오면 한두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내잖아. 네. 이거 감사합니다. 레이디 퍼스트. 어떻게 이렇게 접시도 예쁘고 다 이렇게 예쁠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사실 그세 편은 맞아요. 배우들도 진짜 모두가 그렇지만 감독님 그리고 조현탁 감독님 모두가 열심히 한그 흔적이 보이더라고요. 샐러리랑 타임이랑 다 넣고 와인이랑 닭 다리살을 잰 거거든. 닭이 이런 색이 나야 되는 거야.
먼저 고기만 좀 빼낼게요. 한 병 붓고 여기다 나는 닭육수를 넣었어. 원래는 닭 한 마리를 다 통째로 하거든. 근데 발골하고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나는 닭다리만 사서 올리브유를 넣고 연기가 올라온다. 그래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자, 요 정도 되었으면 꺼내놓고 이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. 이거 토마토 페이스트 이걸 하나 넣어보겠습니다. 한번 끓었죠? 알코올 냄새가 날아간 다음에 베이컨은 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조금 덜 넣겠습니다. 오랜만에 나옵니다. 베샤멜 좀 한 몇 개만 들어가면 되게 더. 저는 지금 한 세 덩이 이제 푹 삶아야지. 이걸 잠깐 끓는 동안 불을 많이 줄이고 끓는 동안 샬롯을 좀 까겠습니다. 약간 심심할 수 있는데 심심한 거 너무 좋아해요. 약간 너무 잘 됐어요. 이게 그러면 닭볶음탕이라 약간 맞아, 맞아. 비싼 그렇네. 프랑스 닭볶음탕. 그래서 이 구수한 게 와인의 구수함이야. 너무 맛있다. 와, 괜찮네. 너무 맛있는데요? 좀 낯설 수 있어. 맛있어요. 슴슴한 느낌이 약간 좀 싱겁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다 느낌. 맛있어. 왜 그래? 또 음식평도 확장이야? 너무 잘하잖아. 와. 약간 이런 느낌.